자,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이재명이 통진당과의 관련 이게 뭐 이제 나왔었는데, 예. 뭐 결국 정진상도 경기동부연합 뭐 출신이고 네, 맞아요. 깊숙이 통진당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이재명과 이제 통진당 이제 청소 영역 나눔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글로써 읽은 다음 자료로 띄울게요. 네. 최근 이제 모 유튜브에서 이제 이재명의 간부이자 경제 공동체였던 유동규가 대장동의 김만배가 이제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통진당 아로의 유착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회유했었다. 이걸 직접 폭로를 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눈여겨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경기동부연합 인물들이 이끄는 청소용역 나눔에 왜 특혜를 줬느냐라고 의혹을 내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 건으로 저 또한 이제 변호사 8명을 붙여서 이재명이 고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었던 서울신문도 고소를 했었는데, 이제 서울신문이 열받아서 무고로 맞고소까지를 했었어요, 이 사건을. 열받으니까. 근데 이제 2010년 이제 이재명이 김민희 통진당과 성남시장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청소용역 특혜를 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한 거였었는데, 통진당 아로의 자금줄이 청소용역 나눔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그 이재선 씨와 이재명의 녹취록에서도 이재선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나오죠. 야, 나눔 계획이 뭐냐? 이러면서, 당권빠집 없었지?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방송해 드렸듯이, 너 공작금 줬지? 막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선 씨가 이제 쓴 글에도,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청소용역 나눔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게 있어요. 그 성남시 사회적 기업 공모가 나오기 불과 10여일 전에 설립됐고, 설립 한달 만에 사회적 기업 공모에서 최종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라고 밝혔는데, 종북 정당인 통진당의 청소 영역 나눔에 이재명이 시민 혈세를 퍼부어 준다는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수사를 받았었어요, 실세. 근데 박근혜 정부인 2013년 이재명과 이석기 통진당 아로의 유착 관계를 수사 지휘할 때, 그때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어요. 그게. 그리고 청와대 공직비서관은 조응천이었어요. 아하, 이거 다 나오네. 당시 이 이석기 통진당 아로를 수사했던 수원지검장은 김수남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최동욱이었어요. 이거 저 50억 클럽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명수와 최동욱은 서울대 77학번 동기예요. 곽상도와 김수남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멤버로 이제 휩싸여 있는 관계들이죠. 김만배가 검찰에 부탁했다는 청소용역 나눔 사건은 2023년 1월 11일 경향신문에서도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지방선거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 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 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 다고 보도한 서울신문을 이재명 시장이 고소한 뒤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고, 해당 사건을 당시 성남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는데, 남욱이 그 사건을 김만배가 성남지청장에게 부탁해서 처리한 사건이라고 했고, 최근 모 유튜브에서 유동규가 폭로한 것과 일치를 해요, 이게. 남욱도 경향신문에서 폭로를 했었고, 유동규는 최근 모 유튜브에서 폭로를 하는 거죠. 여기 이렇듯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부에 이렇게 기생충들이 많이 기생하고 있었으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을 안 당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씩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33, 1 플러스 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 68-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큐티피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네. 단도 유동규 모 유튜브에서 이재명의 경기동부연합 수사를 김만배가 무마했다 무마. 이렇게 무마했다라고 했죠. 이게 좀 이게 좀 없어. 법조 브로커. 법조 브로커인 김만배가 이제 무마를 했다. 네. 쭉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네. 그 김만배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아루의 유착을 수사하라는 검찰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거는 유동규가 폭로를 한 거죠.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때 당시에 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신문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서울신문이 이제 2010몇 년도에 이제 이거를 폭로를 했을 적에 고소고발이 서로 이제 엄청나게 붙었죠. 네. 이재명이 오보 사과할 때까지 서울신문과 전쟁 치르겠다. 먼저 고소해서 맞고소하고 서로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네. 서울신문과 전쟁을 시작하겠다까지 한 거예요. 네. 네. 서울신문이 나눔 환경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전쟁을 치르겠다 이러면서 이 표정 좀 봐보세요. 네. 아우 사악하죠. 네. 이러면서 이제 맞고소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네. 청소 용역 업체에다가 이제 특혜를 준 거로 네. 경기 동부연합 쪽에 이렇게 이제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특혜 의혹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커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북몰이 허위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서울신문하고 엄청나게 싸운 거 있대 당시에 네. 이게 이렇게까지 싸웠었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봐보세요. 이거 제가 나눔 환경을 이제 문제로 제기를 했니까 이거 원고 성남시의회 1인으로 돼 있죠. 네. 이거 이재명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이재명. 이제 개인 이재명으로도. 피고가 김사랑 씨네. 예. 그러니까 개인 이재명으로도 고소를 해갖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 변호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가 붙어가지고, 나를 고소를 해왔었죠. 청소 영역 나눔에 대해서 했을 적에. 이게 종북의 자금줄로 이제 의심받았을 적이죠. 이 청소 영역 나눔, 왜 이런 업체에다가 했느냐라고 했을 적에, 이제, 저도 고소를 이렇게 당했었어요. 예. 이게 여기 그 다음 커트.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소 용역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었죠. 예. 다음 커트를 봐보세요. 그리고 이재선 씨가 또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2012년에 썼었어요. 특혜 의혹에 있는 회사는 청소 용역 업체인 나눔환경이다. 성남시의 사회적 기업 공모가 나오기 불과 10여일 전에 설립됐고 설립 한 달 만에 최종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 이거는 설립 한 달 만에 네. 성남시장 후보 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냐, 당권파 기업한테 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가만 안 있으니 여기가 가만 놔뒀겠어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맨날 깐족깐족 하셨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리고 폭로를 하고 있네요. 예, 김수남이 나오네요. 2013년 이석기 통진당 아로 수사를 지휘한 거는 김수남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기사를 커트를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아로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옹호하면서 이 아로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김수남이에요. 당시 수원지검장. 당시 수원지검장. 네. 다음 커트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검찰총장. 이게 이제 이재명과 이제 김미희가 당시 이제 손을 잡고 성남시장에 당선이 된 거예요. 이재명과 단일화해서 김미희가 성남시는 사실상 통진당이 자금을 빼오는 본부나 다름없지 않았었나라는 의심을 산 거였었죠. 경기동부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이.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얘네들 정형학의 이제 녹취록이죠. 예. 이게 쭉 보면 이제 만배 형이 이쪽으로 쭉 올려봐 주세요. 예. 김수남 검사장하고 정말 친하다. 남욱이 얘기를 해요. 정말 친하다고. 그 정도로 친하대요. 이렇게요. 김만배하고 김수남하고. 예, 네, 이렇게 친하다는 거죠. 만배 형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거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김만배와 김수남 전 총장 깐부 사이, 깐부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이 얼마나 지 맘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깐부가 다 있는데. 아니, 얼마나 맘대로 하고 사는 자기, 다 자기 재 성남시가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그냥 사유진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도 이제 정영학이 이제 그 아까 녹취록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것도. 이게 이제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된다. 이제 이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김 이게 이제 2019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쭉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한겨레 신문 그 돈 돈 받은 김만배가요. 그... 어떤 네. 인물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김만배가 운동권 경력이에요. 아, 운동권. 예. 네. 김만배가 운동권 경력인데 이 운동권 김만배가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성균관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운동권. 이화영이가 성균관대 운동권. 그러기 때문에 둘이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화영은 81학번. 그렇죠. 저기 누가 김만배는 84인가? 이화영이 81학번, 만배가 84학번인 거예요. 대학에 다닐 때 학생운동을 같이 해서 서로 친했다. 이 정도로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를 통해서 이화영이 오고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을 해서 얘들이 족보 없는 애들이 족보를 사게 된 거죠. 아, 최근에 터진 소리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운동권의 대부를 만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해찬이 그렇죠. 유동규가 털어놨잖아. 우리한테도 아버지가 생겼다 이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해찬들인 거죠. 그게 이런 식의 이런 얘들은 이 족보가 있는 애들이에요. 만배도 하다못해 이 뿌럭거인 만배도 족보가 있는데 만배도 족보가 있는 이재명은 거예요. 이재명만 족보가 없어서 족보를 산 거예요. 성균관대 이화영은 81학번 성균관대 84학번 운동권 족보들이에요. 얘들은 그래도 성골들이라는 거죠. 이화영하고 만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화영의 하천 그 보좌관 보좌관 얘도 마찬가지로 이한성도 다 운동권 선후배들이에요. 얘들은 다 족보 있는 애들 중에 무족보이자 개족보가 이재명인 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만배도 우스개벌레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경기 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경기 동부 공부방 청소업체 운영하며 지역과 밀착. 경기에 어느 정도 하게 밀착을 하냐면요. 공부방, 그거 못 사는 동네들이 많잖아요.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밀착이 돼. 내가 이게 경기 동부연합 인물하고 내가 친한지 뭐한지도 몰라 그냥. 내 이웃인 거야 그냥. 그게 밀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김미가 수령 이용대라고 불리우는 성남시장 인수위에 이 통진당 애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를 하면서 경기 동부가 성남 패권을 장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장 전입하고 유령 당원, 대리 투표,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이 조직을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부정 선거의 원조다 다름없는 애들이 그렇죠. 통진당 애들이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아, 무섭네. 와, 무서운 애들이죠. 이게 여기 좀 올려 봐 주세요. 네.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제 경기 동부연합과 성남시의 수상한 공생. 성남시는 경기 동부연합의 아지트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남시 운동권 원로 이석기 의원은 조직 내 저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경기 동부연합 성남시의 각종 이권 사업에 진출을 하고 성남시는 관련 예산을 공개를 안 해요. 이재명 때 이거 공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처럼 고소고발 처당해요. 시의원들도 이런 거 자꾸 물으면 고소 엄청 당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고소로 입 틀어막아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납치당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 위로 올려봐 주세요. 올려봐 주세요. 이석기가 나오고 이석기가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다 이석기가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운동권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존경을 받았고 이석기가 외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 학과라고 돼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석기가 학교를 어디서 나왔냐면 성남 성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성남이구나. 성남이 아지트예요. 그래서 성남의 중원구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경기 동부연합의 본거지나 다름없고 가천대와 그리고 용인외대 캠퍼스 가천대까지 거기는 얘네들의 그 타겟이라고 봐야죠. 내가 어떤 가천대는 족보 없는 애들 족보를 세탁해주는 그런 그런 것 같더라. 왜냐하면 저 미키 로크 이상호 알죠. 네. 걔도 갑자기 가천대 무슨 뭐로 이렇게 싹 바꾸고 이러더라고. 신발 저 양말 팔던 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신분을 세탁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되더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것들.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요거를 굉장히 좀 성남의 성남의 수령이래매. 성남의 가장 중요한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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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석기도 그때 당시엔 이석기는 바지 사장. 바지 사장 1 이석기, 바지 사장 2 이재명. 그 다음에 실세 이용대. 이용대가 이 어떤 의미요? 주사파가 국회 입성을 북이 내세우려던 이용대예요. 경기 동부연합에서는 얘는 수령으로 불리던 애야. 수령. 얘가 어떤 애냐면 북이 지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수령으로 이제 내세우라고. 이 이용대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올려봐 주세요. 이게 1심의 판결문에 따르면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민주노동당 당에 관련된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얘가 이 사람이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통합진보당을 당학했던 구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그룹의 1세대 지도자예요. 얘가 수령이로 꼽히는 이용대. 이용대가 왜 중요한지는 그 다음 방송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무시무시합니다. 통진당과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이 족보를 사게 된 배경, 야. 그리고 통진당의 수령, 이용대. 이용대. 예, 무시무시합니다. 예.